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강진역 부근에서 이 해병대원 순직과 수소외압 사건의 특검을 촉구한다. 그리고 책상병 특검법을 총괄시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정당과 그리고 이 해병대원 요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병대 퇴직한 요원들입니다. 이를 다 합쳐가지고 한 4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국회 앞에서 열렸던 그 집회는 주최 측이 한 2천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한 400여 명. 자, 이렇게 보면 해병대의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쫙 갈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 집회에서는 자, 그동안 이 해병대 예비 집회를 말하자면 예비역들 가운데 자, 이재명을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정당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제를 요청하니까 자, 거기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 이 XX라고 하면서 자, 윤석열의 사주를 받았나 이렇게 하면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병대원의 이 최상병의 뭐 이 특검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에 있는데 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몰려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연호를 하니까 그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충돌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병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팀 이재명으로 적힌 파란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집회 도중에 이재명을 외쳤고 이재명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충돌한 겁니다. 왜 이재명을 외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래서 수차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서 쪽발이 XX더라, 윤석열의 개 XX더라, 얼마 받고 이게 나왔나 하는 수십 분 동안 난동을 이어가자 경찰은 이 체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경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집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날 집회가 열린 장소에 보면 자, 이렇게 자, 용산에서 이제 이 한강진변에서 열린 이 집회인데 여기는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자, 최이 상병 그 특검법 관련해서 통과를 촉구하는 이 집회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집회 규모 보면은 너무나 적은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회에 지금 여기에 팀 이재명으로 적혀 있는 이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재명 인고를 외치니까 아니 여기 와서까지도 이재명을 외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이 해병대원들, 퇴역한 해병대원들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이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지금 여기 해병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집회를 한 그 당사자입니다. 신장식을 포함해서 자, 여기는 그 민간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하고 나머지 정당 사람들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준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도. 자, 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색을 입은 사람들이 자, 이재명 연호를 하니까 그래서 자, 거기에 반대를 하고 여기는 이재명을 위한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이재명을 이렇게 연호하게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그러자 이 백은종, 서울에서 이 백은종까지도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백은종까지도. 그러니까 여기는 당색이 없는 집회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최 측을 향해서 수차례 항의를 이어갔고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동안 이 집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 앞장서서 구호를 외쳤던 자, 그러니까 이 김규현이라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리형의 변호사입니다. 이 김규현 변호사가 자,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라고 한다. 정권에 들러붙어 전우를 지키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우들을 가짜 좌파 해병이라고 한다. 자, 정의와 자유를 위하는 이 해병대로서는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이 여의도 앞에서 김원국 씨가 자, 해병대 안에 좌파 그리고 해병대 안에 가짜 해병이 있더라.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비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에서는 해병대 똥별들이 이 해병대를 망치는 것이다.
찜찜한 장성들이 뻔뻔하게도 자기 후배들 변호하러 나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런데 여기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이 김광진, 이 호남 쪽에서 출마했던 김광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번 총선에도 출마했다가, 그래서 이 이번 총선에서 이 김동화, 대장동 변호사로 하는 김동화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박정훈을 이렇게 변호한다고 하면서 박정훈을 변호하는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앞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정치 발언을 하고,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집회에서 자, 이렇게 최혜병의 뭐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최혜병이 아니라 자, 이재명을 위한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막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이들은 목적이 뭐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로 우리 이 해병대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군 장성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조리돌림을 당하는 이걸 보고 여의도 광장,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역에서는 자, 수천 명의 이 해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이 정청래하고 그리고 박지원을 규탄하면서 앞으로 끝까지 규탄하겠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주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 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사실 정청래하고 박지원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이들이 해병대원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는 자, 우리게 지금 보니까 그 집회 쪽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저는 전달한 바에 따르면은 실탄이 장탄된 무기를 들고 나왔다. 월남전에 갔을 때 썼던 거. 그만큼 흥분하고 그만큼 분노한다. 군을 내서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그런 발언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비판하거나 그리고 이 박지원을 비난하는 발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해병대가 쫙 갈라졌다. 자, 우리 해병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여기에 정치색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이재명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연단에서 이준석은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간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 명단 15명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박찬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들어보면 이들이 왜 모이는가? 그야말로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 특검, 탄핵 이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모인 집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최혜병의 죽음이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도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측이 왜 국민의힘은 모이지 않았나, 국민의힘 초청하지 않았나 하니까 국민의힘은 가해 정당 계획이라서 초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 최혜병을 말하자면 특검을 촉구하는 그 집회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 해병대원들 사이에 충돌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연호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 집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